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한다고.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단기 순이익이야. 그 누구도 바꾸지 않아. 이미 결산서가 뽑혀 나왔기 때문에. 자, 단기 순이익에서요. 단기 순이익에서 아까 저랑 저기서 봤던 세법상 빼지는 게 있죠. 까지는 거. 세법상, 야, 요만큼은 단기 순이익에서 까줄게.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손금 산입. 잠깐만. 여기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요 종류가 입금 불산입은 회계에서 입금이 아니었는데 세법에서 회계에서 입금은 회계에서 수익이었는데 나도 말이 헷갈려. 회계에서 수익이었는데 세무에서 입금이 아니라 그랬지. 그럼 요거는 결론적으로 소득 금액을 어떻게 하는 효과예요? 줄이는 효과죠. 맞죠? 지금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기업 회계에서는 수익이 아니었는데 세무 회계에서 입금 처리하라. 이거는 결론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줍니다. 근데 기업 회계에서 비용이었는데 세법에서 비용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수익이 어떻게 되네요? 늘어나는 효과를 주네. 얘는 비용이었는데, 야, 비용이 아니었는데 비용이야 더 갖다 넣어, 더 갖다 넣어.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줄이는 효과를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봐봐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얘는 세트야. 가산하는 조정, 세트.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얘는 또 세트야. 차감하는 조정.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가산하는 조정, 차감하는 조정.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단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더해지는 가산하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게 1단계, 1단계. 단기순이익에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빼고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세무조정, 세무조정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라는 거는 별도로 좀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기부금은 회계상 뭐죠? 비용이죠. 우리가 좋은 일 하겠다고 어디다가 기부했으면 우리 영업의 비용에다가 기부금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부금 계산 한 만큼 넣는 거지. 근데 세법에서는 그 기부 많이 하는 것도 뒤따 안 좋아요. 쓸데없이 어디다 기부를 많이 해. 니나 먹고 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부금 갖고 너 약간 기부 너무 많이 한 거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있거든요. 기부 너무 많이 했을 때 갖다 붙이는 이런 조정이 하나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건 세무조정하고 좀 달라요. 그렇게 이제 별도로 좀 들어가.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기부금까지 이렇게 들어간 게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래. 예, 여기까지를. 각사 소득 이렇게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이렇게 해.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인을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초반에는 이익이 잘 안 납니다. 사업을 우리 하다 보면. 왜냐면 시설 장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아직 개발 단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익이 잘 안 나. 그러면 해마다 해마다 적자가 쌓여놓은 거를 계속 쌓아놔요. 왜? 내가 돈 많이 벌었을 때 옛날에 적자로 쌓아놨던 거 까먹으려고. 그런 걸 우리가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2월 결손금. 2월 된 결손금이다 이거지. 옛날에 과거에 적자 났던 거 단기에 이익 났으면 이렇게 좀 빼줄게. 그리고 나서 계산해줄게. 봐주는 거죠. 이렇게 결손금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결손금 반영하면 우리가 뭐냐? 이게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 오! 과세표준 들어봤다 들어봤다. 과세표준 언제 들어봤어요? 부가가치세법 할 때. 세율이 붙는 단계가 과세표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도 여기까지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나와서 이제 뭘 할 수 있다? 드디어 세율을 붙일 수 있다. 드디어 여기에 법인세율을 붙일 건데 법인세율은 10%, 20%, 22% 뒷담화 다 25% 이렇게 4단계로 걸쳐 있습니다.